이 최태민이라는 분이 한때는 불교 승려였습니까? 네. 그랬다가 또 목사 맞아요? 네. 정식 목사예요? 아니 승려이기도 했고 목사이기도 했는데 어디 가서는 자기가 단군이라고도 했고요. 어디 가서는 미륵이라고도 했고 소수파의 목사라고 소수파의 승려라고 본인이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정 그러니까 지금의 국가정보원에서 내밀하게 그 파악을 했었어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조사를 했던 조사관 최아무개 씨를 만나서 그 보고서를 확인했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사이비 목사, 사이비 승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가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개인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몰려다니는 네, 자기를 추종하는 10여 명과 같이 지내는 공동 생활을 하는 그런 그런 교단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 최태문이란 분과 예.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네. 그 이른바 그 교우라고 하는 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안 미친 거예요? 이거는 확인이 불가합니까? 미쳤다 안 미쳤다 제가 말하기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말만 들었다. 뭐 이거는 보고서에 나눈 내용이니까. 중정보고서? 네네. 네. 그리고 최태민의 소나기에서 보호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또 가족들도 그러니까 박지만 씨, 박근영 씨가 했던 얘기였고요. 저기 박근영 씨 말로도 언니는 최태민 씨 그리고 최순실 말만 들었어요. 그들이 하는 대로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예. 뭐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예. 종교적 영향인지 개인적 뭐 인간적인 영향인지 그건 예. 알 수 없습니다. 부인도 여럿이라면서? 뭐 지금 나온 사람만 6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부인이? 예, 이름이 7번 바꾸고 부인이 6번째인데 지금 임씨 부인에서 우리 저기 최순실 씨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자녀는 총 몇 명이에요? 그것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 그 주변에서는 그 최순실 씨가 최태민의 능력 그러니까 종교적인 능력을 이어받았다 후계자라고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